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경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신일은 현재 을의월에 속해 있지요. 화면 조정 조금 했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을의월은 또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예, 무토가 있고 갑목이 있고 그리고 임수가 있어요. 이미 기해월은 저희가 말미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있고, 을해월도 을해월 그 말미로 가면 이제 이 임수의 영향권으로 갈 텐데, 무토는 7일인데 저희가 졸업을 했고요. 네, 갑목은 지금 7일인데 저희는 이사정권 안에 들어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수가 16일입니다. 이 흐름으로 가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임수의 영향권이 세진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점점 겨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 가라앉고 또이 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는 치우쳐져 있는 글자예요. 글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자, 이런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 때는 수 기운 자체가 장생이 되기 때문에 수가 올라오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의 장생지에 또 해당이 돼요. 이 신금 자체가.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곳이고, 얘는 어차피 물바다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 있고, 오늘은 경신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 생각에 조절을 잘할수 있는 날은 못 됩니다. 감성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에너지 자체가. 이런 하루니까 오늘 감성 모드로 변하시는 분들은 모두 모두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하루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육친을 적지 않았죠? 예. 경금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천간이랑 지지를 한번더 적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이 재성이 들어온 날이고, 이거는 정재가 됩니다. 그리고 기토죠. 인성입니다. 기토의 인성은 당연히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수는 또 식상의 부분인데 식신입니다. 네, 그리고 신금은 비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또 오늘의 운세니까 또 이걸 또 적어 놔야 되겠네요. 해수는 경금 입장에서는 병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의 입장에서는 걸록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신금은 왜 걸록이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금은 모 임수, 무토, 임수,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 있어요. 네, 이 경금이 천간에도 있죠. 그래서 걸럭이 되는 겁니다. 힘을 받는 거고요. 네, 이런 글자들의 힘을 알면은 저희가 그날 그날의 운세를 굳이 제가 지금 주사위 돌리는 그 주역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주만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병지와 병지와 걸록지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분들께는 오늘 관성이 들어왔어요. 목 입장에서 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입니다. 편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직장 변화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헤어지고 강하게 새로운 만남이 들어오는 하루가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인이었던 분들과 강한 이별을 겪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목일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요, 정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에요. 주변 가족들의 무책임한 말, 무책임한 행동이 오늘 간섭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을목분들 입장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기대와 의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고 또 부담감이 많이 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목일관 분들은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을 수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화일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병화죠.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아, 잘안 보이시니까요. 좀 돌릴게요.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재성이 들어왔어요. 이 경신일은 병화 입장에서 편재가 병지에 앉은 날인데 가족 중에서 아픈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가 생겨서 심란해질 수가 있고요. 또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교통편이 막혀서 기차가 안 다닌다거나 버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막힌다거나, 그래서 길에서 가벼운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주행거리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출장을 가신 분들이라면 이동 수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보류되고 정체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는 날이에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분들은 오늘 정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또 금전 부분에서 목욕지 환경에 놓였다는 뜻은 뭐냐면, 현금이 마른다는 뜻이거든요. 현금이 마른다는 뜻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믿을 만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지, 좀더 안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네, 무토 분들은 식신이 병지에 앉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이라든가 직장에서 본인의 포지션과 입지에 대해서 회의감, 위기의식, 고독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일적인 능력을 오늘 좀 벅차다. 일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하는 일 자체가 벅차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신나서 정말 재미있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솔직히 생업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이 있다면 무토일관 분들을 이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본인의 업무를 좀 티를 내서 일한 티를 많이 내게 되는 하루인데요. 주변의 시샘과 시기를 살수 있습니다. 또 실적에 비해서 생색내기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샘 많고 질투 많이 하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나 태도에서 겸손하시는 게 좋고요. 기분에 취해서 일 처리를 편중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하시는 태도가 많이 요구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간 보겠습니다.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랐죠. 그래서 비견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의 일처리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또 주변 사람들의 업무 분위기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데 나만 정체돼 있고 또 이런 태도가 본인의 일하는 태도 자체가 그만큼 나는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뭐 그냥 못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태도가 그냥 멋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놓아버리게 될 경우 평가가 상당히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걸 예쁘게 봐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주변에 눈총이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경금분들은. 그리고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금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이런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칼날이 돼서 들어오고, 또 나를 향해서 항상 웃는 얼굴을 보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냉랭한 태도들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두고 뒤끝으로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간을 볼게요. 네, 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편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또 전혀 새로운 연구 대상, 공부 대상, 사업들을 탐색하시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원래 했었던 분야를 떠나기로,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오늘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업무 분야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전 단계를 진행하거나 밟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정리하시는 수순을 밟거나 인수인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인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학업이라든가 시험 경쟁 등에서 이런 싸움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그래서 많아지고 거래가 또 실적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장사를 하신다거나 영업성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힘이 빠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난날의 영광, 지난날의 화려했던 날들, 이런 과거를 되돌아보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의뢰월이 어떠신가요? 지금 갑술월 지나서 의뢰월을 지나고 계시는데, 지난달보다 수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항상 하루하루 단위로 넘어오니까, 갑술월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 개인 운 말고 들어오는 피드백 자체가, 갑술을 진짜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의뢰월 때는 진짜 좀 고비를 넘긴 듯한, 지나갈 것이다.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겠지. 이런 피드백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든 것이 차갑고 얼어붙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수기운을 기다리셨던 분들, 화가 너무 많거나 해서 수기운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지금이 사실 좀 좋은 계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안 좋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더 베푸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제가 23일 토요일에는요, 미리 운세를 이제 전날에 올려놓고 갈 텐데, 하루 동안 거의 밖에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어디 좀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서 23일 토요일에는 운세 영상을 당일 뭔가 올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리 금요일에 다 올려놓고 갈 거고, 그래서 일요일은 좀 쉬어줄 생각이에요. 토요일은 바짝 어디 갔다 올 거고, 일요일은 좀 늦게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실시간 방송 빈도수를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요청하시는 강의도 기획을 다시 또 해보고, 개인 강의는 개인과의 모집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상시 모집이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본 다음에 아무나 또 제자로 받진 않습니다. 제자가 아니죠. 도반이죠. 함께 공부하는 분들, 사주 공부하고 싶다, 주역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많은 로또와 많은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겠으나 저한테 인연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항상 성심성의껏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기초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진짜 힘내세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